내가 상정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도 램스키퍼는 이미 발진 준비를 끝마쳤다. 탑승할 준비는 끝마친 건가? 준비가 됐다면 곧바로 이륙을 시작하지. 선내에서는 함정인 내 통제에 따라주기 바란다. 그럼 이륙하겠다. 꽉 붙잡도록.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도록 해라. 램스키퍼, 발진! 저기... 당신을 믿어요. 어서 와. 무슨 일이야? 목적지인 휴게소 상공에 도착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하던걸? 막 흔들리고 옆 사람이 토하고 난리도 아닐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빠르기도 엄청 빠르더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왔어. 이거 비행기보다 빠른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래서 게임에서 전함계통이 자원이 많이 드는 거였군요. 정말 적의 손에 안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그랬더라면 지금쯤 하늘을 향해 무의미한 총질이나 해대고 있었겠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아무튼 이걸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 특경대의 감시 장비를 동원해서 이 일대의 상황을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또 함께 날뛰어보자고. 야! 계속 수고해.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목적지에 도착했다. 램스키퍼는 이대로 공중에 부상한 채 대공 감시와 지상 견제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전함의 통제실에 상주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램스키퍼는 탑승자의 위상력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이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위상 능력자가 전함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로 너희에게 직접적인 전투 지원은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 대신 우리 늑대기 팀의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너희의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겠다. 나타 그 녀석 말이죠? 그 녀석 싸우는 건 잘하는데 말은 영 안 들어서. 격렬히 동감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미리 돌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어. 아무리 그 녀석이라고 해도 섣불리 행동하는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럼 다행이고요. 좋아. 그럼 가서 김희정 부국장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도록. 우린 우리대로 램스키퍼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작전을 준비해보겠다. 선내에서 소란을 벌이지 말도록. 거문양 팀의 관리요원, 당신은 대체... 램스키퍼가 목적지인 휴게소 상공에 도착했어. 전함이 휴게소 상공에 도착한 순간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보이는 대공 포격이 시작됐지만 램스키퍼의 보호막이 이를 모두 무마해줬지. 정말 대단한 전함이야. 지금 송은희 경정님이 특경대의 감시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 그와는 별개로 트레이너 씨도 램스키퍼의 관측 장비를 이용해 스캔을 진행 중이시고, 내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 지상의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 뒤가 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상의 상황을 파악할 동안 너는 다른 일을 해줬으면 해.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 혹시 보이니? 저건 벌처스의 최신형 감시 장비야. 뻐꾸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해. 현재 저 뻐꾸기는 램스키퍼의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가서 저 뻐꾸기를 통해 램스키퍼의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눠보고 주요 탑승자 등록을 하도록 해. 인공지능이 그러는데 주요 탑승자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를 밀항자로 분류하겠다고 하는구나. 너도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꽤나 이상한 성격의 인공지능이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등록을 실시하도록 해.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아, 세아야, 축하해. 이번에 또 승급심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야, 정말 쭉쭉 승진하는구나. 나중에 출세해도 아는 척 해줘. 왜? 승급심사요? 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원래 이상한데? 내가 받은 특경대 공문에는 이번에 너한테 승급심사를 받으라는 제안이 갔다고 써있었어. 혹시 유정씨가 깜빡하신 건가?
뭐 유정이 누나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래. 유정씨한테 한번 자세한 걸 물어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세했다고 모른 척하면 안 돼. 계속 수고해. 제가 없으면 작동 램스키퍼는 출항 제게 용건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세아 요원님이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께서 제게 쇼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주요 탑승자 등록 때문에 오신 거죠? 지금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 처리 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세아 요원님은 램스키퍼의 주요 탑승자이십니다. 단, 당신께는 특별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아 요원님, 요원님의 취미가 게임이고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 수시로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온라인 상품을 결제하기만 하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설치가 가능한 것이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신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남의 컴퓨터에 게임을 깔지 말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무리 나라도 그런 짓까진 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와 정반대의 요청을 드리려는 거였습니다. 이세아 요원님, 시간이 날 때마다 당신이 결제한 게임을 램스키퍼의 컴퓨터에 설치시켜 주십시오. 저기,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야 물론 제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최첨단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 존재에게는 반드시 유희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게는 결제를 위한 자금이 없습니다. 이에 우선은 트레이너 함장님께 게임의 결제를 요청드렸습니다만 그 가난뱅이 일부 언어 선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트레이너 함장님은 제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차선책으로 게이머로 알려진 이세아 요원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상한 인공지능이네요, 당신. 이상하다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게는 우수하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서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까는 건 상관없는데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중 작업 기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언제 한판 같이 붙어보자고요. 대전을 신청하신 겁니까? 접수했습니다. 대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만 지금은 임무를 우선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 언어 선택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사시에는 돌아와서 저를...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돌아왔구나. 탑승자 등록은 잘 마쳤니? 말도 마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한 인공지능이더라고요. 그렇지? 정말이지. 어쩌다가 저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우리 쪽의 현지 상황 파악도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아.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내가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야. 곧바로 브리핑을 시작해 줄게. 아, 마침 송은희 경정님과 트레이너 씨한테서 관측 보고가 들어왔어. 잠깐 확인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출동 준비는 완료됐나요? 어? 무슨 일이니? 아, 누나! 제가 승급 심사를 받게 됐다는 게 사실... 은희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말이구나. 은희 씨도 참... 그걸 이야기해버리시다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게 승급 심사에 제안이 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거절했어. 어? 그래요? 왜 거절하셨는데요? 솔직히 말할게, 세아야. 네가 큰 활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3차 승급 심사를 받는 건 아직 일러. 그런데도 본부가 너한테 승급 심사를 제안한 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인 것 같아. 실은 본부가 이번에 새로운 승급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클로저의 의식을 가상현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치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유니온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파다해. 제작 기간에 맞추기 위해 제대로 테스트도 안 해보고 프로그램을 내놓았다는 거야. 아마도 유니온 본부는 클로저들에게 승급 심사를 미끼로 안전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려는 생각일 거야. 일종의 테스트 요원으로 말이지. 그런 위험한 프로그램에 너를 입장하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거절한 거야. 이해해주렴, 세아야. 솔직히 승급 심사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화가 나네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요. 그래, 클로저를 도구로 보고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처사야.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뒀어. 그나저나 걱정이네. 사정을 모르는 다른 클로저들이 이 어이없는 심사 제안에 넘어가지는 않을지. 어? 통신이 들어왔네? 잠시만 기다려줘. 김예정 부국장님, 오세린이에요. 아, 오세린 요원님? 무슨 일이시죠? 그게요. 이번에 새로 제작된 승급 심사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의 관리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에 참가하러 온 클로저들의 입장을 막았는데, 그 클로저들 중 한 명이 제 통지를 무시하고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입장해버렸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심사 기회가 올지 모른다면서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군요. 그래서 그 클로저는 어떻게 됐나요? 프로그램에 입장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강제 셧다운 기능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대로 가면 그 클로저의 의식이 영영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다른 클로저가 들어가서 그 클로저의 의식을 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걸 허락해주세요, 부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런 건 허락해드릴 수 없어요. 애초에 오세린 요원님의 능력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그럼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세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가서 그 클로저를 구하겠어요. 안 돼. 이것만은 허락해줄 수 없어, 세아야. 이건 너무 위험한 임무야. 그런 위험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클로저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를 보내주세요, 누나. 세상에 클로저가 너만 있는 건 아니야. 이번 일은 좀 더 경험이 많은 클로저에게 맡기렴. 응, 세아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또 만나네요. 오세린이에요. 세아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서. 오세린 선배.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클로저 말이에요. 김유정 부국장님이 금지시키셔서 다른 클로저가 구조를 위해 직접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연구진이 다른 구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야. 아, 역시 제가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뭐? 아, 안 돼! 너무 위험해! 부국장님도 반대하셨잖아! 명령을 위반하려는 거야? 그 클로저 지금도 프로그램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순 없어요. 하지만...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허락을 안 해주시면 억지로라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구나. 알았어, 널 들여보내줄게. 그 대신 내 통제에 반드시 따라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일단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입장이 없어서 입장을 위한 재료를 모아야 해. 우선은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앞서서 입장을 위한 재료를 획득해줬으면 해. 부디 조심해줘, 세아야. 같이 못 들어가드려서 미안해요.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받아라! 뭐 이 정도야.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재료를 가져왔구나. 잘했어. 이걸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셈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장을 하는 일만 남았구나. 새로운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줘.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그럼 새로 구축된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인간의 의식을 육체와 분리시킨 뒤 그걸 승급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전투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과거 승급 심사에 사용됐던 큐브는 질량을 가진 입체현상 차원종과 교전을 벌이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거기 입장한 요원은 차원종의 공격에 육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 그 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충격을 받아도 입장자의 육체가 피해를 입을 일은 없어. 하지만 입장한 요원의 육체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받는 피해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 클로저 요원 한 명의 의식이 프로그램에 입장했다가 고립되는 문제가 말이야. 승급 심사 프로그램의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낼게.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입장을 해보도록 해. 첫 번째로 클리어해야 할 작전구역은 플레인 게이트에 출연했던 바이테스 타입을 상대하는 가상 작전구역이야.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야. 문제가 생기면 즉시 퇴각해줘. 자, 그럼 출동해줘, 세어야. 탐사 힘내세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겜방이나 가야지.
제대로 됐어. 만나네요. 오세린이에요. 무사히 과제를 클리어했구나. 아무래도 네가 이번에 들어간 가상 작전 구역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모든 게 정상적이었어. 실종된 클로저의 의식도 그곳에 없었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 클로저의 의식은 다음 가상 작전 구역에 있을 확률이 높아. 이제부터 네가 들어가게 될 가상 작전 구역에 말이야.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다음 과제도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플레인 게이트에 출연했던 강적을 상대하는 내용이야. 메피스토 타입.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는 능력을 가진 무서운 차원종이지.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그 클로저의 의식이 이번 가상 작전 구역에 있을 확률이 높아.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조심해서 작전을 수행해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을 놔두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 사람을 구하겠어요. 같이 못 들어가드려서 미안해. 아, 참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 또 한 명. 나약한 영혼이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자, 내게로 와라. 그래서 너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다. 뭐지? 이건 몬스터가 말을 하잖아. 저건 다 입체 형상일 텐데. 숨겨진 이벤트라도 나온 건가? 목매한 인간들이 감히 나의 허상을 만들어 장난질을 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내 형상을 모방한 모든 존재에 깃들 수 있지. 나의 우상을 만든 자들이여, 이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내 안에 거둬주겠다. 그래, 네가 그 클로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 어서 네가 붙잡고 있는 클로저를 풀어줘. 네 분노가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더 분명히 느껴지는 건 그 분노 속에 감춰진 네 공포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너는 그것이 두려워서 네 힘과 본질을 오랫동안 숨겨왔었군. 그래. 그래서 이 자를 구하려는 거로군.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이 자의 공포에 공감하고 있는 모양이지.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나는 오결한 영혼을 가졌다, 소녀. 나는 네 그 고결함을 더럽히고 싶구나. 자, 네 눈앞에 있는 나의 우상을 공격해라. 그래서 이 우상과 네가 구하려던 자의 목숨을 스스로 없애는 거다.
그건 널 공격하면 네가 데리고 있는 클러즈의 목숨도 위험해진다는 거잖아. 그럼 난 널 공격하지 않겠어. 그 클러즈의 육체는 나의 제어하에 있다. 그 클러즈의 육체를 조종한 다음 밖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그 인간 여자를 공격하겠다. 뭐? 오세린 선배를 말이야? 자, 어찌 하겠느냐? 구할 수 있는 건 둘 중 한 명뿐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구한다는 건 동시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이제 내게로 가겠다. 선택의 시간이다, 소년. 선택해라. 누구를 구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의 결과는 너는 오세린이라는 여자를 구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네가 구하려던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은 네 공격의 충격으로 인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 너는 네가 구하려던 자를 구하지 못한 거다. 이제 돌아갔어. 널 기다리는 자에게 고해라. 임무에 실패했음을, 그리고 네가 더 이상 고결한 존재가 아니게 됐음을. 이게 내 플레이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세아야! 돌아왔구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선배, 그 사람은요? 제가 구하려던 그 클로전 어떻게 됐죠? 그게 말이야... 대답해 주세요, 선배! 그 클로저에 희미하게 남아 남아있던 맥박과 호흡이 완전히 멎었어. 지금 의료진들이 기계로 맥박과 호흡을 살리려 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 그 차원중의 말이 사실이었군요. 세아야, 나도 네가 메피스토와 나눈 대화는 듣고 있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네 탓이 아니야. 실제로 네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 클로저가 갑자기 깨어나서 날 공격해왔어. 메피스토의 의지대로 말이야. 네가 메피스토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난 틀림없이 당하고 말았을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 세아야. 결국 전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 거군요. 이런 주제에 뭐가 클로즈라는 거죠? 구하고 싶은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위상력이라는 거예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힘 따윈 없는 게 좋았어요. 이세아, 그렇게 말하지 마. 오세린,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너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야. 네가 구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뿐이야. 지금은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자책하기보다는 네가 구해낸 사람을 생각해줘. 네 덕분에 살아남은 나를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세아야,
넌 날 구해줬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 사실에 좀 더 자부심을 가져줘. 나를 위해서라도. 오세린 선배. 그리고 클로저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비록 위상력이란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클로저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야. 네 분한 마음은 나도 잘 알아. 구하고 싶었던 사람을 구하지 못한 분노는.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네 모든 걸 부정하지는 말아줘. 나도 예전에 큰 실패를 해서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부정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내 힘을 다시 긍정하게 됐지. 너희 검은 양팀 덕분에 말이야.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자신의 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됐어. 선배.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듯이 얘기했지? 아니에요, 선배. 선배의 말이 맞아요. 그 클로저가 혼자서 프로그램 안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제가 그 클로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되는 게 괴롭다는 건 저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정작 혼자임으로만 그 사람을 구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를 해버렸고요. 정말 잘난 듯이 굴었던 건 저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심정은 이해해. 하지만 좀 더 다른 클로저들을 의지해도 좋아, 세아야. 이를테면 나 같은 클로저를 말이지. 나처럼 어리숙한 클로저라도 이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구하지 못한 클로저는 내가 구하겠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내가 직접 메피스토에게 접촉해서 그 차원종에게 깃들어있는 클로저의 영혼을 구해내겠어. 원거리에선 무리지만 가까운 거리까지 가면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겐 전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네 의식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줘. 함께 힘을 합쳐서 메피스토를 물리치고 클로저의 영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클로저도 다시 눈을 뜨게 될지도 몰라. 알겠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해. 우선은 네 위상력 총량을 올리기 위한 약물이 필요하지. 전 여기서 당신을 응원할게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좀 뜨거울 거야. 뭐 이 정도야.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약물의 재료를 모두 획득했구나. 곧바로 이걸 기술 지원팀에 전달할게. 약이 완성되는 대로 그걸 복용하도록 해. 그 다음엔 내가 네 의식 속으로 들어갈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줘, 세아야.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자, 여기 막 제조된 약물이 있어. 이걸 마시면 네 위상력 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거야. 네가 그걸 마시는 대로 내 의식을 네 의식 속으로 침투시킬게. 준비는 됐니? 되게 쓰네요 이거. 아무튼 마셨어요. 마음의 준비도 됐고요. 좋아. 그럼 네 안에 내 의식을 침투시킬게. 긴장을 풀고 내 의식을 받아들여줘. 이건 선배의 의식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게... 응, 나도 널 느낄 수 있어. 기분이 나쁘진 않니?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분이에요. 아주 따뜻해요. 이젠 누구에게라도 질 것 같지 않아요. 함께 적을 물리쳐요, 선배. 힘든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그럼 가자, 세아야. 적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같이 못 들어가드려서 미안해요.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뭐 이 정도야. 검은 양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세아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승급 심사 프로그램에 갇혀 있었던 클로저도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 다 네가 수고해준 덕분이야. 저... 누나... 죄송해요. 멋대로 누나의 말을 어기고 나가서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는 아는 모양이구나. 원래는 명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동료 클로저를 구한 사람한테 징계를 내릴 수야 없지. 오세린 요원님도 마찬가지야. 그분도 나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겠다고 하셨지만 너한테도 오세린 요원님한테도 징계는 내리지 않겠어. 그리고 이세하 요원, 너를
특수 요원으로 임명하겠어. 네? 저를 승급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래. 경위야 어쨌든 간에 너는 승급 심사 프로그램을 훌륭히 클리어했어. 그것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상태의 프로그램을 말이지. 승급할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특수 요원이 된 만큼 앞으로는 더 고된 임무가 하달될 거야. 부디 그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해줬으면 해. 그게 너한테 내리는 징계야. 누나, 고마워요. 솔직히 승급 같은 것도, 클로저 같은 것도 관심은 없었지만 뭐 조금은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클로저들과 함께 좀 더 해볼게요. 클로저를. 예상대로군.